여러분, 솔직히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던 베트남의 부흥을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영웅이자 슈퍼 매직의 주인공을 떠올리시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한국 출신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인데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감독을 맡은 후 숨겨져 있던 빛을 강하게 바라며 감독으로서의 멋진 리더십에 한국과 베트남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선 대한민국은 부족한 본인들을 일으켜준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선생님이며 본받아야 하는 국가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게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 넣었지만 베트남은 박 감독에게 연봉삭감, 자진사퇴 논란, 그리고 베트남이 7연패에 쓴 고비를 마실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외쳐왔습니다. 때문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베트남 U23 감독직을 과감히 내려놓고 후임 공호균 감독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공호균 감독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현재 상황에 베트남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하며 4강 진출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공호균 감독이 처음 감독직을 맡은 결과는 베트남 8강 진출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베트남은 8강은커녕 이름도 올리지 못했으며 객관적으로 8강 진출도 대단한 결과이지만 베트남은 입장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박항서 감독이 감독이었으면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시력의 베트남인데 공호균 감독이 취임하게 되어 4강 진출을 못했다며 공호균 감독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공호균 감독을 경질하고 박항서 감독을 다시 데려오라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경기 중 심판에게 강한 항의로 옐로카드를 받은 공호균 감독의 경기 중 감정적인 행동은 선진 축구 경기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베트남 현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 월드포스트TV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베트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해 4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이전에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이 사표를 내게 되어 후임 감독으로 대한민국의 공호균 감독이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베트남의 마지막 경기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후반 33분 골키퍼 반주원이 상대편 공격수에게 부상을 입혀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했는데요. 일본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공호균 감독은 베트남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충격적이게도 일본 심판은 공호균 감독에게 옐로카드를 주었습니다. 공호균 감독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도 베트남 선수들의 리더답게 끝까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에 베트남 현지 매체 단트리는 공호균 감독에 대하여 이렇게 충격 보도하였습니다. 일본 심판은 VAR 기술을 확인한 후에도 베트남 반추한 골키퍼를 퇴장시켰다. 한국의 공호균 감독은 강한 항의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는 선진 축구인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베트남은 품격 있게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정을 받더라도 공호균 감독은 화를 내선 안 된다. 공호균 감독의 행동은 선진 축구에 걸맞지 않은 행동. 반추한 골키퍼가 퇴장당하지 않았으면 베트남이 승리했을 것. 베트남 현지 매체는 이런 공호균 감독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요. 또한 익명을 요구한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호균 감독이 취임 이후 베트남 선수들의 플레이가 많이 바뀌었다. 공호균 감독의 느리고 패스 위주의 플레이는 요즘 경기 플레이와 맞지 않으며 옛날 방식의 축구이다. 박항서 감독의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 중심의 플레이가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공호균 감독의 느린 축구 플레이를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호균 감독은 감독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공호균 감독을 경질하고 다시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을 모셔와야 한다. 박항서 감독만이 베트남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가 본데요. 베트남은 본인들 실력은 모르고 감독을 탓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승리 후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성장해왔으며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꾸 새로 부임한 공호균 감독을 채찍질하는 모습인가 본데요. 베트남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 감독,
앞으로 많이 힘든 여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그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호균 감독이 박항서 감독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여 베트남에서 배신당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공호균 감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